제가 이분을 2년 전에 이렇게 뵀어요. 2년 전에 뵙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아, 배울 게 참 많아요.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1인데 5억대 매출에 식당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와, 정말 저런 친구가 있구나 하는 걸 나는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도전 DNA를 좀 타고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 뭐 일본 자전거 종주부터 유럽 종주서부터 그걸 꾸준히 하면서 자기를 한 계단씩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를 보고 정말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11월 달에 또 돌을 맞이해요. 몇 가지 나실 거예요? 뭐 원래 계획에 다섯이었는데 다섯. 야, 박수. 와. 국가 생활에 정말 애국자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강문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대표님의 소개로 인사드리는 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한때는 연매출 5억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났고요. 네, 지금 뭐 다들 힘든 상황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게 주어진 미션 뭐 도전 DN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요. 15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전거로 유럽을 무전여행 종주를 했던 것을 말씀드릴지 아니면 그 씨름을 몰랐던 제가 씨름을 시작해서 전국 1등을 하는 그 씨름을 얘기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이대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씨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그 전에 저는 완전 시골 전교생 60명 있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는 할 게 없다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어릴 때부터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좋아했고 그리고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학교에서 씨름대회를 나가볼래? 나갈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들지 않았을 때 저 혼자 손을 들어서 이제 방과 후에 1시간씩 씨름을 배우면서 이제 첫 저의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의 이름은 충청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그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이 크지만 그 당시 때는 큰 게 아니라서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지금보다 2, 30kg 정도 적었는데요. 그때 그 첫 씨름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안달이라는 기술 딱 하나만 가지고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32강, 16강, 8강, 4강, 4강에서는 120kg까지 선수까지 제가 잡으면서 결승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영동뿐이었는데요. 저보다 키도 작고 몸도 되게 왜소해서 저도 모르게 기고만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선이 시작되고 휘슬이 부리자마자 2초도 되지 않아서 제가 앞무릎치기라는 기술로 졌습니다. 그래서 첫 판을 내가 기고만장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판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기술로 제가 2초도 버티지 못하고 경기에 졌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실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승부욕이 워낙 넘쳐나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됐어서 그때부터 저는 씨름을 하고 싶어서 씨름을 가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 사람을 잡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첫 대회에 준우승을 했으니 나는 우승을 해볼 거야 라는 목표로 씨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2008년 그 다음에 여름이 됐고 다음 여름에 충청북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선수를 잡고 멋지게 우승하는 것을 꿈꿨는데 그 대회에 그분이 없었어요. 그분이 왜 없었냐면
그분은 그 전년도에 고3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서 그분은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아, 저 사람이랑은 못 싸워서 아쉽지만 작년에 내가 준우승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1등 하겠지 싶었는데 쉽게 올라가서 8강에서 189에 136kg짜리 진천에 살고 있는 선수랑 붙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2대1로 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져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개인전은 입상도 못하고 끝났지만 단체전에 있어서 저희 우성군이 결승에 올라간 상태였고 그리고 상대편 진천군이 결승에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4대4 동점이 나왔고 마지막 5번 5번 대결이 그 친구랑 저희 우성군의 고등부였는데 저희 감독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나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제가 꼭 싸워보고 싶습니다. 저 선수랑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표가 생기면 어떠한 방법을 설득이든 어떻게 보면 압박이든 줘서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목적을 꼭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감독님께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인전에서 2대1로 진 상대인데 저는 완전히 도끼가 올라가지고 이제 경기를 시작할 때 상대편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의를 갖춰 인사는 90도로 했지만 눈빛에서 살기가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눈으로 쳐다봤거든요. 제가 키도 작고 몸도 그때는 왜소했지만 깡다구 하나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경기에서 지면 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기선제압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에서 그 단체전 4대4에서 2대1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저희 음성군이 우승을 얻는 쾌거를 얻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다시 자신감을 얻고 씨름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대학부가 돼서 씨름을 더 열심히 해서 씨름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출전을 하기 일주일 전에 씨름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저의 꿈이었던 특전사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씨름대회는 대회를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었고 제 꿈이 특전사도 못하게 된 이 씨름이 되게 미웠었는데 그래도 저의 저의 욕심이었던 그리고 저의 목표였던 그래도 한 번은 우승은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재활을 잘해서 씨름을 훈련했습니다. 2010년 또 여름이 찾아와서 씨름대회를 나갔는데 반가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저의 첫 대회 때 저를 2초 만에 넘겼던 영동 선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대진표가 이렇게 양쪽에 찢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다 잡고 결승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떨리는 거예요. 그 2007년이니까 2010년에 왔으니까 3년에 그 복수를 하는 날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선바 싸움부터 이를 꽉 깨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졌냐면요. 똑같은 기술로 2초도 못 버티고 2대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에 예의도 없이 막 울면서 나왔습니다. 울면서 분을 못 참아서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 찾아왔어요. 감독님, 저 우승 필요 없고요. 저 이 기술에 안 찌는 것만 저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초등학교 때 전문적으로 씨름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가 지는 것은 당연했는데 저는 그 기술 또한 저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감과 그리고 끈기로 한번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를 했고 2011년에 다행히도 그분이 나와주셨어요. 나와주셔가지고 또 대진표가 또 너무 잘 맞게 첫 판에 만나면 입상도 못하고 떨어지는 건데 다행히 이제 양쪽에서 만나서 또 결승에서 붙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겨야지. 그래야 되는데요. 맞아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요. 똑같은 기술을 그분이 하셨는데 저는 그것만 연마를 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분을 넘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 넘기기에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는 씨름의 룰은 1분이 지나면 체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첫 대회 때 저보다 키도 작고 날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집이 살짝 오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딱 쟀는데 저의 몸무게는 81.2, 그분의 몸무게는
82.4. 제가 아침밥만 먹었어도 지는 거였는데 제가 뭐 멋있게 이긴 건 아니었지만 저의 목표였던 충북대회 우승과 그리고 그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첫 대회를 우승하면서 2011년, 2012, 2013, 2014, 2015년 충청북도 대학부 5연패를 했습니다. 저는 씨름 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 취미활동인 사람인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유럽여행을, 유전여행을 했었고요. 일본도 그렇게 했었고 매년 그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요. 좀 자유로운 청년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3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그리고 증평에서 씨름을 가리키는 코치이고 그리고 충주에서 보험왕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사는 청년이고 싶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여기 함께 와 있지만 저희는 계속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에 맞춰서 그 뭐 수혜 피해 있을 때 기부도 하고 결혼 소식 때도 결혼으로 기부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 이름을 기부를 하고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잘 돼서 기부하는 사람 멋지게 기부하는 커플이고 싶고 늘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영상을 실험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는데 뒤집기 뒤집게 하라. 들어 뒤집기. 자, 빨리. 아, 됐어. 야, 천천히. 들어오겠습니다. 아! 이제 일입니다. 자, 이번 대학 안에 아, 중국의 상황에서는 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강민성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m72, 25살 네. 한국교통대학에 재학 중에서 이생을 체육을 했고요. 네. 감독석에 앉아계신 분은 강민성 선수의 바로 아빠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경기도의 박세민 선수가 육중한 군복무계를 이끌고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체육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22살 자세다 추워. 자, 두 번째 자, 끌어댑니다. 박세민 우측이야. 자, 다시 한번 당겼고요. 아, 다시. 자, 들어가자. 네. 22초 초를 남겨놓고 있는데. 뿌리기나 뿌리기 손네. 자, 뿌리기. 뿌리기. 오, 넘어갔어요. 네. 자, 강무성. 제자판이군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또 새로운 것도 알았네요. 예. 충청도대 강문성 선수입니다. 네, 남자 나이 25살 한국교통대학교에 재학 중인 1m72, 83kg. 네. 결승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석발 강문성 선수가 172cm. 네. 자, 첫 번째 막 끌어당깁니다. 자, 네, 자, 들어올렸는데요. 자, 뒤로. 자, 뒤로 세게. 자, 정석발 강문성. 네. 올라간 강문성 선수가 네, 대학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아마 최선을 다한 홍석발 이두희 선수에게도 자. 네. 이제 매번 퇴원해도 됩니다. 네. 세레머니까지 뭐 완벽한데요. 아주 최선을 다한 강문선 선수.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사람은 마음은 괜찮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강문선 선수 매번에 이런 팀경북 도민일보 대표이사께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메달과 그리고 장사정서 그리고 시달 트로피 120만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로서는 충분하군요. 이제 태우는 대표 선수인데요. 네.
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멋있죠? 네. 와, 저도 이 보면서 정말 이 스포츠, 그 도전 정신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저렇게 또 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잠시나마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멋지게 첫 판을 끊어주신 우리 강문성, 우리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돌을 맞이하는 우리 아주 이쁜 아이가 있는데요. 목표하신 다섯 꼭 나셔가지고, 네, 대한민국 국가 소멸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